굿모닝 비트코인. 7월 1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붉게 물든 채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가치 3,11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5.2%. 자, 비트코인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유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요. 시장 가치는 4%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1,390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더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도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트론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부분 보합권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급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 초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형성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상황 비슷합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자, 최근 계속해서 가격 흐름 좋은데요. 8.28% 오르면서 대부분의 코인과는 좀 상반된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100위권 내 암호화폐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하락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OKEX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이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권 암호화폐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 3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2% 정도 소폭 늘었고요. 빗썸에서의 시세 4%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1386만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1385만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암호화폐들 대부분 동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끝내고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017년 12월 2만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2018년 12월, 작년 12월에는 바닥인 3,200달러까지 내려앉았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리세팅될 수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 지표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시간 다시 오르려면 우리가 연말까지는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3,000달러 돌파를 실패하면서 비트코인은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말이 맞다면 올 연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를 것인데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원래대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의견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격 이야기보다는 업계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가격이 7개월 동안 4배 오른 이유에 대해서 베리 실버트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사실 그렇게 참신한 의견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이 80%가량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해줬냐. 당연히 저가 매수세. 하나의 자산으로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피델리티나 TD 아메리카 트레이드 벡트 같은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진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반감기, 2020년의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 모델에 따르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이야기보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피델리티나 딜로이트, 아마존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뒤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뉴스입니다. 서포트라는 것은 뭐 재정적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2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이더리움 재단, 또 스텔라 재단, 또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암호화폐 분석회사 메사리,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뒤에서 지원하는 니어 프로토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델리티나 딜로이트, 아마존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여러가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법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에 큰 대기업들이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에서는요, 암호화폐 채굴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은행, 이란 중앙은행장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란에서 지금 채굴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죠.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준 건데, 전기 요금에 있어서 대신 수출용 전기 요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이 붙긴 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수출용 전기 요금에 내수용보다 한 40에서 100%보다 더 높은 가격이 부과가 되는데, 이 가격을 따라야 한다라는 제약이 붙었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확인되지 않은 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채굴자들이 너무나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자 이란에 와서 채굴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차라리 기여를 하는 게 낫지 이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중국에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보고서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란의 법정 통화나 금 이런 것들로 연동되는 어떠한 통화도 법적으로 허가하지는 않겠다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네요. 자, SEC가 프롭스라는 이더리움 토큰의 레귤레이션 A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 레귤레이션 A 승인이라는 것은 조금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SEC가 가진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정 부분 면제를 해주는 약간의 샌드박스 느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의 허가인데요. 이 레귤레이션 A를 통해서 이 프롭스는 이제 이더리움 토큰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블록스택이 약 2,8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는 그 토큰 세일에도 레귤레이션 A 승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SEC가 아직 ETF는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요. 유나오가 제출한 이 프롭스에 대한 레귤레이션 A 승인, 그리고 최근에 블록스택의 자금 모집에 대한 레귤레이션 A 승인 등을 봤을 때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희망감을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호주의 아주 큰 슈퍼마켓 체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1,400개가 넘는 그런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트래블 바이 비츠라는 곳이 내놓은 포스기 그 장치 있잖아요. 결제 장치. 그 결제 장치를 통해서 이런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가 됐는데, 자, 이것을 주는 의미는 뭐 계란을 사거나 우유를 사거나 과일, 채소를 살 때 이제는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트래블 바이 비트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뭐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행사 같은데요. 여행사인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여행을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포스기 또한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호주 슈퍼마켓이 쓰게 되는 거죠. 이 포스기 페이먼트 시스템은 바이낸스와도 협업을 했는데, 바이낸스가 여기에 25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슈퍼마켓들이나 또 소매업체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점점 더 거스를 수 없는 대중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WCR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의 유료 상품인데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암호화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정부에는 혼란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자세한 그럼 내용의 분석은,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션은 어떻게 맞춤형 사이드체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 리션이라는 것의 등급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역시 현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좀 더 빠르게 미국과 동시에 발행이 되는 콘텐츠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7월물 선물 6.56% 하락한 11,465선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금요일장 뉴스들과 시황 전해드렸고요.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밝고 신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